명절 연휴에 주차장이나 다름없이 꽉 막힌 고속도로 위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다 보면 운전하는 집사도 차에 타 있는 국민들도 힘들기 마찬가지인데요. 가도 가도 끝이 없구만. 아유 지겨워. 아 힘들어. 아 잠깐 잠시만요. 나 지금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터뷰는 다음에 합시다.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휴게소에서 콧구녕 동구녕 바람 쐬주는 것만큼 좋은 해결책은 없겠죠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견민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소개합니다. 이번 연휴 장시간 운전하실 계획이라면 고속도로 반려견 휴게소 꼭 방문해서 쉬야도 하고 콧바람도 쐬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길 바랍니다.